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인가요? 성수동 코사이어티에서 있었던 발베니 스토리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타임별 8명씩 전원 예약제로 운영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좀 심해지기 전인 행사 초기에 다녀오긴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발베니 스토리 컬렉션에 대한 소개와 발베니 증류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전시회 기본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죠. 11월 24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성수동의 코사이어티라는 곳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베니 스토리 컬렉션은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12년, 14년, 그리고 26년 이렇게 세 가지가 먼저 출시가 되었고요. 19년이 이후에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대충 봐도 심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가 할 게 많네요. 발베니 장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 테마고요. 뭐 인스타 팔로우나 뭐 포토 미션을 수행하시면 기념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몽블랑 콜라보는 갑자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스페셜 굿즈들도 구경하고 위스키 테이스팅도 가능하니까요. 프로그램 구성이 나름 탄탄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서대로 전시가 진행이 되고요. 위스키 테이스팅까지 자연스럽게 동선이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들어가 보실까요? 입구로 가면 조그만 정원이 있고요. 그 정원에는 뭐 발베니 증류소의 그 증류기 모양을 본뜬 모형이 있고요. 증류소를 축소한 모형, 그리고 이제 오크통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200리터짜리 배럴 오크통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발베니 증류소에 그 다섯 가지 시그니처 크래프트를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을 좀 상상하시면서 이참에 한번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보리 경작입니다. 발베니 같은 경우 하이랜드 지역에서 유일하게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보리를 직접 경작해서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 몰팅인데요. 몰팅이란 이제 재배한 보리의 싹을 틔워서 메가로 만드는 일이죠. 발화를 위해서 이제 몰트 장인이 삽 을 이용해서 4시간마다 직접 뒤집어주는 플로어 몰팅을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부만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도이기도 하죠. 스프링뱅크의 그것과는 조금 또 다릅니다. 그 다음은 증류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약 8도 정도 되는 발효된 워시를 구리 증류기에서 증류시켜서 도수가 높은 몰트 스피릿을 만듭니다. 이 독특한 모양의 증류기와 장인들의 어떤 섬세한 노하우를 통해서 발베니 특유의 어떤 달콤한 맛을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숙성시킬 오크통 제작입니다. 발베니는 증류소의 오크통을 제작하는 제작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크통 장인이 하루에 24개 정도의 오크통을 직접 리페어링 한다고 하고요. 하루에 총 한 192개의 오크통이 제작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몰트마스터입니다. 발베니 하면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유명하죠. 몰트마스터는 전체 그 위스키 생산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크통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숙성 방법이나 최종적인 위스키의 향과 맛 그리고 품질까지 책임을 지죠. 괜히 마스터가 아니겠죠?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2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26년까지 네 가지 스토리지 보틀에 담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년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발베니 몰트마스터 데이비드 스튜어트의 후계자인
켈시 맥키치니에 의해서 기존의 이제 발베니보다 더욱 과일 향이 강하고 달콤한 발베니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는데요. 미국의 이제 켄터키주 루이빌에 위치한 켈빈 쿠퍼리지에서 1차 토스팅한 오크통이 이제 스코틀랜드 발베니 쿠퍼리지에 도착하면 오크통 장인인 이안 맥도날드가 그 오크통의 풍미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2차 토스팅 작업을 진행합니다. 결국 이렇게 준비된 오크통은 캐스크 피니싱 단계에서 특별히 사용을 하는데요. 오랜 기간 이제 아메리칸 버번 오크통에 숙성된 위스키를 옮겨 담아서 몇 달간의 기다림 뒤에 바로 더 스위트 토스트 오브 아메리칸 오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풍부한 이제 과일과 바닐라 향, 코코넛, 뭐 꿀의 향미가 기존의 발베니가 가지고 있는 풍미의 달콤함의 깊이를 더하면서 섬세한 맛을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엔트리급에 해당하는 버번 캐스크 숙성의 위스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출시가는 더블우드 12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비쌉니다. 맛은 더블우드가 좀 낫지 않나 싶긴 한데요. 국내 가격은 와인앤모어 기준 약 13만원입니다. 네, 14년 더 위크 오브 피트입니다. 증류소 매니저인 이안 밀러가 이야기하는 더 위크 오브 피트, 즉 피트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중 유일하게 일주일만 발베니에서 피트를 사용해서 위스키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코틀랜드 서쪽인 아일라 지역의 증류소에서는 이제 피트를 많이 사용하긴 하죠. 발베니가 위치한 스페이사이드 지역은 보통 사용하지 않거든요. 발베니는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피트를 사용해서 위스키를 만드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사이드 지역에서 피트를 사용하는 최초의 증류소였던 만큼 발베니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몰트마스터인 데이비드 스튜어트와 이안 밀러가 매년 증류소 정비를 위해서 문을 닫는 딱 일주일 동안만 피트를 사용해서 발베니를 생산하는 도전 정신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오늘날까지 계승된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아일랜드 지역에서는 피트 위스키를 위해서 연중 내내 생산을 하고 그만큼 매일매일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 증류소가 멈추는 고작 일주일을 활용해서 만든 피트 위스키가 과연 어떤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냐라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이제 증류소 운영을 극대화시킨 것이라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드물게 스페이사이드 지역에 피트를 사용했다라고 하니까요. 발베니에서 피트를? 이라는 어떤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긴 합니다. 일단 이제 테스팅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가격은 와인앤모어 기준 21만원입니다. 네, 이제 19년 더 엣지 오브 버네드우드입니다. 2000년 5월 10일 발베니의 소유지를 관리하는 데이브 스튜어트는 콘발 언덕을 올라서 버네드 숲의 끝에 이르러서 향기로운 헤더를 발견하고 채취하였다고 합니다. 헤더는 이제 스코틀랜드 높은 지대에 자라는 자홍색 들풀인데요. 이게 헤더가 퇴적이 돼서 피트가 되죠. 그가 이제 헤더를 채취한 이유는 증류소 매니저인 이안 밀러가 위스키의 주 재료인 보리에 이제 헤더 향을 입히면 어떤 위스키가 탄생할지 평소에 궁금해했기 때문인데요. 이안은 보리를 말리기 위해 불을 떼는 가마를 이제 열었고 베이브가 가져온 헤더를 올려서 헤더 향을 입히고 헤더 성분이 가득한 로비듀를 이용해서 꽃향기가 가득 담긴 위스키를 완성했습니다. 달콤한 꿀과 대추의 맛 그리고 싱그러운 꽃향기라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입힌 헤더 향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게 이제 좀 못 마시고 온 게 아쉽긴 한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전통적인 스타일이 아닌 기본적인 방식에 좀 변주를 한 형태의 위스키는 개인적으로 보틀로 구입하기보다는 바든 어디든 한두 잔 먹어보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가격이 굉장히 뛰는데요. 와인앤모어 기준 약 48만원으로 이때
보고 왔었어야 되나? 네, 마지막으로 26년 A Day of Dark Valley입니다. 1992년 어느 여름날 발베니 증류소로 특별한 보리가 배달되었습니다. 그건 흑맥주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바로 구운 보리였는데요. 몰트마스터인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오크통에서의 숙성이 아닌 증류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좀 주고 싶어 했고 그 결과 아주 깊고 진한 블랙 브라운 색상의 메쉬로 태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구운 보리를 사용하여 만든 최초의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인 발베니 로스티드 몰트 14년이 바로 2006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 원액을 남겨두었던 데이비드가 조금 더 숙성시켜서 한층 더 깊은 풍미를 가진 26년 숙성 A Day of Dark Valley로 탄생시켰습니다. 하긴 글렌몰인지 시그넷이 2008년인가 출시되었으니까요. 그 로스티드 몰트 14년이 최초 맞겠네요. 이 다크발리 출시가 자체가 100만원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추후 국내 뭐 입점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해외 리뷰들을 좀 보니까요. 사실 그 가격을 내고 먹을 만한 정도의 맛은 아직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발베니만의 로스티드 몰트의 결과물과 그리고 글렌몰인지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꽤 궁금하긴 합니다. 이것도 못 먹고 온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다음 기회가 될 때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다크발리의 이야기까지 이제 듣게 되면 바로 옆에 이제 몽블랑 만년필 콜라보 공간이 있고요. 발베니 엽서에 이제 뭐 몽블랑 만년필로 끄적끄적 낙서를 해보다가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스페셜 굿즈들이 아담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감상하고 가시죠. 기본적으로 입장권에 포함된 각인 글래스 말고도 추가로 글래스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게 다만 바로 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택배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집에 캐런잔이 많이 있어서 더 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직접 테이스팅하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살짝 멘붕이 왔었던 게 이날 개인적으로 이후 일정이 있어서 사실 보틀별로 다 담아가려고 바이아를 챙겨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시간도 없고 해서 하는 수 없이 한 잔만 후딱 마시고 왔는데요. 아, 멘붕이 온 데다가 시간도 없고 해서 뭐 19년이나 26년은 도무지 집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살짝 궁금했던 14년 위크 오브 피트만 거의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먹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서 진짜 한 번 더 가려고 했었어요. 성수동에. 아, 근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못 갔습니다. 일단 제가 시음한 더 위크 오브 피트 14년은 이제 아메리칸 오크를 사용한 버번 베이스로 느껴지고요. 발베니 특유의 부드러움과 그리고 스페이사이드 출신의 굉장히 라이트한 피트는 피트에 거부감이 있는 분도 문제없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번에서 전형적으로 느껴지는 바닐라 그리고 뭐 시트러스, 꿀 등이 있고요. 크리미합니다. 스파이시는 약해서 마시기가 굉장히 편해요. 적절히 어떻게 보면 선을 지키는 이 달콤함이 발베니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단 확실한 캐릭터가 있는 특별한 맛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갈 곳을 잃은 것 같기도 해요. 위스키 입문자들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매니아라면 약간 이렇게 좀 어중간한 발베니보다는 발베니 싱글 배럴로 가거나 아니면 피트로 가려면 아일라로 가겠죠.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전리품이라고 할까요? 받아온 기념품과 구매한 굿즈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